조우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활자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유용한지 한번 먼저 여기서 사례를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샘플 한번 자, 그 샘플 잘 적을 테니까 같이 메모 한번 해보세요. 여자입니다. 자, 여자 팔자에 우리가 오행 유무까지 우리가 좀 따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조우적인 중심으로만 한 샘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 팔자에 뭐 기본적으로 조우가 기울어 있다는 대부분에 알수 있겠죠, 그죠? 팔자에 오행적으로 토도 숨어 있고 수도 숨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다 오로 드러나 있는 팔자다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양의 이 극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팔자에, 자, 이런 팔자가 첫 번째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종으로 보면은 뭐가 기울어져 있어요? 양태과 음부적이 되어 있죠, 그죠? 양기가 태과하고 음이 부족하다. 그런데 자, 여자일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양기태과도 잘 쓴다는 거예요. 양기태과도 잘 쓰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이 팔자를 해석할 때는 뭐라고요? 결혼이 빠를 것이다, 늘 것이다. 결혼이 늦을 것이다, 빠를 것이다. 빠르다. 늦다. 예, 자, 늦다면 늦는 이유. 늦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비경겹제가 저렇게 태가하고 비경겹제가 이렇게 태가하고 뭘 관성도 없는데 선생은 그 관성도 없는 팔자 보고 지금 우리 장난치는 이야기 그 기본 아이요 그죠?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틀린 해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행적인 어떤 접근이나 육친적인 해석이 맞다 이거죠. 맞는데 이 팔자는 시집을 빨리 갔어요. 빨리 간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몸이 여인이 우리가 분리사주학을 제가 지금 어떻게 따로 타이틀 달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분리사주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저 사주팔자의 어떤 존재를 찾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가 사람을 두고 자 이것이 뭐냐면 일주다 이죠 그죠? 이게 나오죠? 주자가 주인 주자 되는 거예요? 주인 주자죠 그죠? 그래서 일주가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요? 어떤 간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그 현실에 현실적인 결과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어떤 인자가 되고 이 진동인자가 이 사람에게 뭘 주고 기운적인 영향을 주고 그 기운적인 영향이 그 사람의 현실로서 드러난다. 자, 이렇게 팔자 자체를 무엇으로 해? 그냥 영향을 주는 기운이다, 인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자를 볼 때도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해석을 할때 틀려도 돼요. 본인이 늦어야 좋을 것이다. 실제 본인 빨리 해가 좋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가면 결국은 육친적인 영향이나 오행적인 영향을 결국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팔자가 결혼을 빨리 할수 있다는 힘은 뭐냐? 결국은 팔자 내에 양기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뜻하고요? 쉽게 남자의 뜻이나 인간관계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결혼했느냐면 결혼을 91년도 했어요. 91년도. 26살에 신민년 했어요. 신민년.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신민년의 성혼인자는 이 경호
십미, 이때 옴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양의 인자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뭐가 강화돼요? 지지의 식상이 강화되죠, 그죠? 식상이 강화될 때 자식 잉태의 생산, 자식 잉태와 생산이라는 뜻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게 결혼을 보통 여자 팔자 중심으로 볼때두 군데서 보통 하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관인 소통이나 식신이 관을 만나 합을 이룰 때, 그래서 주로 관운 중심일 때예요. 그때 보통 만난 남자는 실제로 남자의 덕을 많이 채워준다는 거죠. 남자의 덕을. 그래서 남편 덕을 주로 많이 입기 위한 인자로서 관운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식상운은 어떻게 되느냐. 식상운에는 자식 잉태 생산의 뜻이에요. 자식 잉태 생산의 뜻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식 잉태 생산의 기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 사오미 세운에 짝을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민년에 뭐예요? 병이 신을 쫓아서 음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지도 마찬가지. 아주, 그죠? 예,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린 음끼리의 합이 돼서 음양하고 제대로 된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뭐였냐. 자식 잉태 생사의 뜻이 강화됐을 때 대체로 아들이 많이 유도되는데요. 원숭이띠가 아니고 그 닭띠 자식입니다. 닭띠 자식. 개유생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을혜생이 태어납니다. 을혜생. 그래서 개유나 을혜생의 유도인자, 이게 조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운이나 인자에 의해서만 유도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기, 즉 남편의 기운이 유도될 때, 그러니까 남편의 명조에 보면은 그 남편이 무슨 때가 닭띠 인자가 오는 것은 대체로 왕자 희설의 인자죠, 그죠? 오히려 연하죠, 그죠? 왕자 희설, 강한 자를 뭐냐, 설기시켜 주는 작용을 유도해 주는 것이,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원래 닭띠가 아닌 줄 알고 살았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뒤에 알고 보니까 닭띠더라 했죠. 이게 뭐냐면은 귀인별이 들어오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일간이 양에 속한, 대체로 그 짝을 이루는 자가 음에 속하는 자를 짝 지운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생, 유생 이렇게 잘 유도됩니다. 일찍이 그 남자 인연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요 글자를 뭐냐면 비견급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기라고 하는 큰 조우적인 환경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일찍 만난다면 대체로 망신살과 무리 짓는 자가 배우자가 되는데, 사생이나 유생인데, 유생 남편을 결국 만나더라는 거죠. 자, 그럼 결혼 후의 삶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어차피 조우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재한성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조후적으로. 그러니까 여인이 몸이지만 어떻게 하고 일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일을 하겠죠, 그죠? 좀 즐겁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즐겁게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해석은 뭐예요? 보통 괴롭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팔자, 차라리 내가 할게.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그 자체도 있는 거지만, 자기가 오히려 깝깝해서 속이 터지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속 편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향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여인이 활동하기에 쉽게 환경이 부여된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자가 조우가 기울어져 있다더라도 양기가 많이 노출되면은 그럴 때는 자기가 일하려고 하면 쉽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연재 실관이니까 주제하고 상관없는 거라도 조금씩 더 짚어나가 봅시다. 자, 1. 첫 번째, 관이 팔자에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은 있긴 한데,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그 다음에 팔자에 두드러지는 것은
양인이 두드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관인 소통이 으로 진급하는 직장 사회에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예. 일단 대우는 우리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식신과 재성을 쫓아서 쓰는 거거든요. 식신은 어디 숨어있죠? 예, 오중에 상관의 형태로 숨어있죠. 예, 그래서 아, 이 상관이 숨어있는 자리가 뭔가 활동 요소가 쉽게 발생하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팔째 두드러지는 건 뭐예요? 식신이 드러나지 않고 재성만 드러나있죠, 그죠? 자, 재성만 드러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라고 했죠. 예, 이해됩니까? 시장의 논리인데, 시장은 시장인데 편제다, 정제다. 정제죠, 그죠? 자, 정제를 두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정제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매일 팔리는 물건일 것이다. 가끔 왕창 팔리는 물건일 것이다. 그렇죠. 매일 팔리는 물건은 주로 우리가 먹고 입는 기본 의식주겠죠, 그죠? 전쟁이 나도 뭐는 입는다? 팬티는 입어야 된다. 전쟁이 나도 뭐예요? 밥은 사 먹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는 이런 것에 관련된 물건을 다룰 것이다.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예, 방류차처럼 예, 편제, 정제, 재성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다루는 물건의 모양을 보면 됩니다. 자, 물건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 예리한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퍼져 있는 것이다, 굳어 있는 것이다. 퍼져 있는 것이다, 굳어 있는 것이다. 굳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쌀 장사 아니면은 보석 장사 아니면은 예, 냉동식품 장사일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작은 공간에 이어놨다는 것은 예, 보통 금속이나 주류, 장류다 말이죠, 장류. 우리 간장할 때 장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쓰죠, 그죠? 예? 맞습니까? 처음 봤어요. 장을 쳐졌으나. 예, 이게 정문식이고 삼술식은 뭐예요? 물 상태로 있는 건 술이죠, 그죠? 예, 주류, 장류. 예? 아니면은 뭐예요? 예, 닭이라는 것은 뭐예요? 굳고 딱딱하게 있는 것이니까 냉동 또는 캔 속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장식물이라도 이렇게 커튼처럼 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작은 공간에 부피를 넣는 보석 장식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인데 정제 속성을 많이 뜬다는 것은 장신구는 아닐 것이요. 왜냐하면 잘 팔렸다 안 팔렸다 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방류차처럼 오므려진 것은 옷은 아닐 것이다. 곡직하는 성질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럼 뭐냐, 냉동식품이다. 냉동식품 아니면 뭐예요? 숙성시킨 장류다 이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면은 예, 소고기 장사입니다. 시국점, 시국점. 예. 이제 논리를 확장해가는 데는 쭉 이제 보시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더 식욕점을 확증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렇죠, 바로 이 양인이라는 것이 어깨에 붙어 있다. 그래서 칼 들고 냉동된 거를 꺼내갖고 쪼개요, 그죠? 그 쪼개면서 돈이 생기는데, 돈은 두 군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칼질을 예쁘게 잘함으로 생겨요. 사실은 부가가치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격을 왜 챙겨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격 속에서 가장 많이 형성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있던 칼질을 잘해가지고 한데 칼질을 잘한다 하면 뭐 눈금을 잘 속인다는 말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대체로 그 양인이 하나의 격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운에서 그 뭐냐면 재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지 모양을 보라는 거죠. 주로 뭘로 가 있어요? 재물 상태가 인성으로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해가 돈을 벌면 뭐로서로 부동산 이런 쪽에 자꾸 갖다 묻어야 그것이 재산을 지키는 형태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그냥 비경급적으로 쓴다면은 자꾸 주변에 금전과 인간관계 하는 것으로서 소모나 지출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극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이라는 것은 시를 의미하죠. 시에 재산 창고가 있다는 말은 궁극은 돈이 되도록 하겠다, 돈이 안 되도록 하겠다.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부동산을 취득하라고 하면 취득하겠다, 안 하겠다? 취득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번영을 예, 이루어갈 수 있는 팔자인데, 그래도 비교적, 예, 자기 일도, 물론 양기가 많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발전의 기회도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 남편 덕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남편의 이 모양은 말 그대로 자기가 관성으로서의 논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예, 그러면, 변화가 많은 조직이겠다, 아니면은 변화가 없는, 변화가 많은 장사겠다, 변화가 없는 조직이겠다. 변화가 없는 조직사회. 예. 변화 조직사회인데, 예, 집에 자주 들어오겠다, 잘 안 들어오겠다. 예, 잘 안 들어와야 무엇을 지킨다. 관. 즉, 드러나지 못했죠, 그죠? 드러나지 못했던 관의 분을 지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방님은 직장 따라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예. 그것이 뭐, 무엇을 지키는 방법, 기본적인 번영을 지키는 방법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보니까, 자, 오연적으로 그 화기가 퇴화했는데 수기가 한 번씩 접근하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그죠? 예? 근데 오랫동안 머물러서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잖아요, 그죠? 마르니까 이제 머저리 남편이 되어보잖아요. 오랫동안 있으면, 집에. 그러니까 머저리 남편 안 되려면, 멀어져 갔네, 그죠? 예? 멀어져 갔네. 그래서 간간이 내리는, 예? 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남편이라야, 예, 오히려 그 아이들 관계를 쉽게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발자는 시기 웃는 이유는요, 양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인이다, 이거죠. 예. 난 괜찮아, 노래도 있죠, 그죠? 예. 난 괜찮아. 그래서 왜 괜찮은데, 이러면. 글쎄, 나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요. 막 서방님 와가지고 막 간간히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또 좋더라, 이거예요. 그건 이미 뭐냐면, 예, 양기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울여 있다는 것은 있죠. 조우가 기울여있는 거. 어느 한쪽으로는 뭔가 번영의 기운을 가지더라도, 번영을 가지더라도 반드시 어느 한쪽의 허결함을 가지게 된다. 예. 자, 그 다음 또 기울여진 것도 하나 봅시다. 예. 그럼 여기 보니까 메모해놔 거 보니까 저기 서방님이 뭐냐면 아예 막 사무실에서 숙식을 계속한다 이랬대요. 그냥 지금 운이 뭐예요? 이모 개미 이래 들어죠, 그죠? 예, 이모 개미. 이렇게 이제 이 관이 지지해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력이 없으니까 아예 서방님이 거의 뭐 사무실에서 예, 숙식을 하면서 거의 집에 안 들어온다 이랬는데. 그래도 보통 이혼 안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 아, 요파전 일지 홍염이 되죠, 그죠? 예, 이 병일주가 인의 홍염이고, 예, 이제 홍염이 아니라 저게 뭐야, 오가 들어오면서 저게 하나 들어오는 신살이 있는데, 그 양기가 쉽게 노출된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쉽게,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예, 바로 그 쉽게 양기의 뜻을 채운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 저 경우에는 본인 의지 따라서 얼마든지 예,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되죠. 특히 이제 기토 상관이 있죠, 그죠? 기토 상관이 이제 저기 짝을 지으려는 기운이 자꾸 올 때, 예, 저런 게 올 때, 이제 서방님이 그걸 못 채워주면 자꾸, 예, 이성에 대한 어떤 유흥으로 받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성에 관한 유흥이지, 서방님을 떠받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게 상관이 합을 띄운다는 것은, 상관이 관성과 합을, 또는 인성과 합을 띄운다는 것은 일종의 그, 예, 성적인 어떤, 그 접근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관성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한 그냥 유흥 이렇게 하는 거죠. 직장간에 그렇죠.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제 간목이라든지 또 인목이라든지 이게 인이 와서 오를 무리지을 때 오중에 있는 기토하고 인중에 있는 간목이 같이 견인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예.
그렇죠. 뭐 삼합으로 봐도 좋은데, 예, 아무튼 임목의 기운이 흐를 때, 뭐, 갑목의 기운이 동사니까, 그 중에 있는 기토하고 같이 짝을 지우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뭐냐면, 그, 물기운이 메말라 있죠, 그죠? 메말라 있으면은, 원래 이제 그 호색의 인자가 되진 않죠. 호색의 인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샘플을 봅시다. 신축에 기해, 그 다음에 임자, 갑진. 남자가, 그 다음에 대운이 남자니까, 거꾸로 그랬죠.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남자가 뭐예요? 애자축이라고 하는 인자가 모여들면서 음기에 강하게 노출된 조후실조가 되어 있죠, 그죠? 그 조후가 허물어져 있는 모양. 예, 그 다음에 이 진이 결국은 어떤 작용이요? 예, 화기가 들어와야만 어떤 작용을 돌아가요? 양기의 작용하죠, 그죠? 예, 그래서 토로의 작용이 허물어져 있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토로서만 작용하는 모양이다. 자, 이런 경우에도 팔자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장가를 빨리 갈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장가를. 아, 그래. 지금 눈치로, 그죠? 찍기. 자, 이 팔자에도 보면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죠? 예, 재성이 되는 애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자 인연이 빠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무술에 살려 있으므로 자축이라고 하는 음기 중심의 인자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남자가 무엇을 얻었으니 음기를 얻었다. 음기를. 그러니 결혼이 지나치게 늦지는 않더라. 그래서 언제 했느냐면 재운이 돌아올 때 기사년에 결혼해요. 기사년. 이게 병인 정묘 무진 기사에 기사 89년도죠. 그죠? 예, 기사년에 그때가 연령적으로는 29이 됩니다. 29에 하는 거니까, 저렇게 재성이 없는 팔자치고는 결혼이 빠른 거죠, 그죠? 재성이 없는 팔자 보통 뭐 서른을 넘기거나 서른 중반에 이르러야 배우자 인연이 되는데. 그리고 경호년에 자식을 두고, 그 다음에 갑술년에 딸을 두었습니다. 경호년 아들, 갑술년에. 보통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자식 잉태 생사는 실제로 딸로 많이 기울어요. 기우는데 그 배우자 인연 따라서 그 배우자 팔자에서 그렇게 아들이 드문 모양이 아닐 것이다. 배우자 명조가 뭐냐면 신축 똑같이 신축이에요. 신축에 무술 을미 신사 이렇게 돼요. 신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년에 뭐가 돼요? 천합지합이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육합이나 간합에 의해서 식신이 들어오죠, 그죠? 식신이 들어오면서 다시 아들을 잉태생산 기운으로 유도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애는 뭐냐면 갑술년 딸이니까 갑술생. 자, 이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었거나 늦게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애가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놓지 않았다고 보는데,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코드는 뭡니까? 둘이서 소통하는 코드는 신축이 되죠, 그죠? 신축. 그래서 신축의 팔자에서 신축이 뭐가 돼요? 관성의 위치가 되죠, 그죠? 관성 일생 만나는 관성이고, 그다음 술중에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금이 무시 는 관성의 대세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남자 팔자에서는 뭐예요? 음기에 속하는 놈을 그냥 그대로 짝지어 쓰거든요. 음기에 속하는. 그래서 음기에 속하는 놈은 자도 되고 축도 되고 신도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도 보통 음기가 대체로 강화된 글자로 보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신을 그대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래 신 자체를 뭘로 보느냐면은, 예, 음을 대표하는 인사로도 봐요. 음을 대표. 이게 자연 운동에서는 계수가 가장 뭡니까? 음의 운동이 극단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람의 유용성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예, 오히려 신이 음기가 더 유용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신축을 그냥 그대로 뭐냐면, 이것도 분리사조학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분리사조학. 나는 여기 있고, 남자가, 그죠? 자, 나는 어느 거와 짝지우는 게 좋겠다. 이 중에서 제일 음처럼 생긴 놈이 이거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남자 팔, 이 여자 팔, 그 여자에 있는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죠. 자, 이런 경우에도 조우실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떤 현상들이 다 보면 되는데, 대체로 남자가 음으로서 조우실조가 되었을 때는 그 해를 크지 않고, 또 여자도 양기로서 조우실조가 됐을 때는 그 해로 크게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조우실조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들은 또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팔자의 지금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어디 있어요? 기도 있고 축도 있고 진도 있는데 다 어떤 글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수에 의해서 애고 쌓여져 있거나 무력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조직 사회에 있는 약하고 결국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형태로 조직 사회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제 그 변화 없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뒤에 이제 직장 생활의 패턴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사업으로 넘어오더라는 거죠. 넘어오는데 연월에 무엇을 보라 했죠? 금과 목을 보라 했죠, 그죠? 연월에 있는 금과 목. 예, 그 다음에 연월에 있는 금과 목을 썼는데 이 신금이 금에 해당하고, 그죠? 해중의 간목이 그 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금하고 목. 이 두 글자를 통해서 보통 기술적인 요소가 형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쇳덩어리 아니면 뭐라고 해요? 줄이다 이거죠. 그런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쇠줄을 들고 있더라. 쇠줄이 뭐냐? 전선이더라. 전선. 그 전선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식상운을 지금 인성을 보태버렸잖아요, 그죠? 인성을 보태면 이게 뭐냐면 주로 먹는 걸로 가요, 먹는 거. 예. 이때 간목이, 예, 사람을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주로 식품,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이런 쪽으로 곡직의 성질을 가지거나 활동하게 한다는 성질 쪽으로 쫓아서 보통 목을 많이 쓰고, 인성을 많이 쓰거나, 면은 뭐라고요? 예, 자격이라든지 기술 중심으로 더 많이 가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상태가 뭐라고요? 목의 상태에 가깝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전선을 다루더라. 그 뒷날에 가면은 뭘 다루게 될까요? 이 간목을 더 두드러지게 쓰겠죠, 그죠? 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장식, 인테리어, 세워 올린다, 입힌다. 예. 이런 뜻이 되니까 주로 그 식품을 다루거나 또는 건축에 관련된 일. 뭐 지금 물론 일도 뭐 건축하고도 뗄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음기에서 양기로 막 빠져나오는 모양 중에서 수목식신이 되어 있죠, 그죠? 수목식신은 주로 이제 교육적인 일, 이런 것에 주로 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실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남자, 여자,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쓴다면요, 이게 진짜 군비정제가 되거든요. 남자가 막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기가 태과해서 음기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에는, 그럴 때는 굉장히 고달프게 쓰는 거죠. 그걸 아마 그 수업 중에 들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렇게 여인이, 자 여인이 음기가 강하여 실조해 있는 경우, 양기가 강하여 음양 중심 실조해 있는 경우, 자 양기가 강하여 실조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장 나쁘다고, 좋지 못하다고 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쓰는 것을 한 세모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양기의 시절일 때는 대체로 뭡니까? 몸이 음에 속하니까 긍정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음에 속하는 것은 고달프게 써요. 고달프게. 그렇겠죠? 예,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음에 의해 실조됐을 때